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광주시를 질타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이후 수습까지 잘한 점은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부실 덩어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의회가 단수 사태와 관련해 애정이 없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덕남 정수장의 오래된 밸브가 문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점은 물론 사고 이후의 대처 등 모든 단계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유관 검사로 끝났고 시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실제 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그나마 신속한 대응으로 사고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시의회는 이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덕남 정수장의 밸브 고장이 처음 발견된 건 일요일 새벽 오전 3시 30분. 단수는 그로부터 10시간 뒤인 오후 1시부터 시작됐는데 광주시가 비상대책회의를 연 것은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30분이었다며 이게 늑장대처가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지키지도 않을 매뉴얼이라면 그냥 종이 낭비였고 그 매뉴얼을 만드는 인력 낭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광주시는 식용수 사고에 대한 어떤 현장 조치 방안도 정립된 게 없다고. 심지어 강기정 시장이 대시민 사과 브리핑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법률 문제가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작 시험은 21년에부터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덕남 정수장의 밸브 고장이 광주시의 부끄러운 현실을 계속 들춰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